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새로운 고등학교 시험 문제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x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고 x가 1일 때 y가 0이 나야 돼. 플러스 2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번에 2x-5가 마이너스 7부터 7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2부터 12까지고 x는 마이너스 1부터 6이 나오면서 답은 여러분 지금 6개가 되게 되겠죠. 자, 3번에서는 얘랑 얘가 평행할 때, 또 얘랑 얘가 평행할 때, 또 얘의 교점을 지날 때 이렇게 3개의 그 k값을 구해주면 돼서 답은 1번이 나옵니다. 4번에 한 근이 1 플러스 i고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 근을 k라고 뒀을 때 그때 이제 이 8을 보시면 두 개 곱했을 때 8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게 2고요. 이 두 개 곱하면 k-ki, 이 두 개 곱하면 k+ki 이렇게 되게 돼서 다 더하게 되면 2k+2가 되는데 이게 지금 8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3이 나옵니다. 여기는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때 a값을 구하랬어요. 다 곱해보면 6이 되는데 a 플러스 1이 6이란 말이니까 a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자, PO, PA, PB, PC 이 합의 최소값은 대각선이 교점을 가질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배치가 되게 돼요. 1,3 그 다음에 6,4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교점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최소값은 이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하시면 답이 2번이 나옵니다. 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럼 판별식에 오시면 9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답은 2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7번.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 여러분 그 방정식을 y 플러스 2는 mx 마이너스 1이라 잡을 수 있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잡아보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2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m 값이 3분의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y는 3분의 4x라고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은 3분의 4고 n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 8이 될 거고 얘는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그래서 더해주면은 3번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8번도 보면 쉽지 않은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 되면서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지금 5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수직선을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그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을 때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점이 지금 1대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베타는 지금 5-알파라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알파 플러스 2분의 13인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5-알파에서 알파를 뺀 거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5-2알파인데 1대 2니까 여기다 2를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4알파는 지금 마이너스 8이 돼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베타는 5를 여기다가 이제 5를 이제 더하면 5가 되니까 7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와 7이다 근이 라고 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2와 7을 곱하면 마이너스 14니까 답은 4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왼쪽을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1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11x는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x는 0부터 2분의 11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봐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그럼 x가 4만 아니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정수는 0, 1, 2, 3, 4가 아니라 5.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고요. 그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11이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요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x제곱이고 얘는 지금 k-3,4와 k+3을 근으로 갖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x제곱은 k-4, x제곱은 k+3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지금 양수이면 두 근을 갖게 되고 0이면 한 근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면 한 개도 갖지 않게 되죠. 실근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넣어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6을 넣어보면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0개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이거는 마이너스고 이건 0이니까 한 개가 되고요. 0을 넣게 되면 여전히 음수고 양수니까 두 개. 3을 넣게 되면 음수고 양수니까 이거 두 개. 4를 넣게 되면 0이 되면서 한 개, 두 개니까 세 개. 6을 넣게 되면 둘 다 양수가 되면서 네 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 2, 3, 4를 더하면 돼서 답은 12,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서술형 1번으로 가시면 얘를 지나면서 여기와 수직이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3,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4,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y 플러스 1은 2분의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개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을 보시면 요거를 지금 연립을 해야 돼요. 밑에를 보시면 먼저 x-4y, x 플러스 4y, x-y가 0이 되면서 x는 y이거나 x는 마이너스 4y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는 y라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y제곱이 2개니까 2y제곱이 10이 되면서 y제곱은 5, y는 뿔마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양의 실수라고 했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양의 실수니까 루트 5, 루트 5 하나가 나오고요. x는 마이너스 4y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호가 다른 거잖아.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양의 실수가 같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면 10이 나오게 된다. 이게 서술형 2번 답이었고요. 서술형 3번 보시면 두 식품 A, B의 1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대요. 근데 얘를 합쳐서 500g을 설치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를 여러분 지금 1g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10g당인데 지금 내가 500g을 섭취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수치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걸 바꿔볼게. 식품 A가 여기가 1.5칼로리가 되고 1g당으로 바꾸면 여기는 0.25, 식품 B는 2.5, 0.1g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지. 그랬을 때 A의 양을 내가 x g이라 하고 B의 양을 y g이라 했을 때 x와 y를 더해서 500g을 섭취한다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1.5x와 2.5y를 더하면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0.25x와 0.1y를 더하면 74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식품 A의 양, 즉 X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여기는 여러분 먼저 10을 곱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5y는 마이너스 15x 플러스 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10y는 마이너스 25x 그 다음에 플러스 7400이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하면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이제 그림으로 좀 나타내보기 위해서 얘를 25로 나눠보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400이 되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으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74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볼게요.
보시면 y-5분의 3x 플러스 400이면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740이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2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개 다 양수인 부분은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를. 그랬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y는 500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때 그 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 여기에 x 값부터 여기에 x 값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00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00과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400의 교점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00과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740의 교점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식을 적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00과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400의 교점은 넘겨주시면 5분의 2x가 되고 넘기면 100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2분의 5를 곱하면 250이 돼. 여기가 이제 250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반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50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740을 이제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이제 2분의 3x는 240이 돼서 x는 16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60인 거지. 그러면 이제 160부터 250이 바로 답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약간 문제의 출제 범위를 조금 벗어났다고도 생각이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각 B가 90도일 때 여러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AB의 길이는 A-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루트 2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CA의 길이는 루트 2A-1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각 B가 90도란 얘기는 여러분 이 CA의 제곱이 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우면 2A-1의 제곱 플러스 1과 A-1의 제곱 플러스 4, EA-2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이 두 개의 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개해보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립이 되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지워줘 볼게요. 지워보면 4A 제곱 4A 제곱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지울 거 없나? 또 지워야지 이제 신나는데 2, 1, 1 이렇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이 없으니까 이게 끝인가 봐요. 그럼 이제 넘겨주면 A 제곱, 여기 이제 2A가 있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6A가 되고요. 없어지고 이제 그럼 지워줄게 있어 한 거는. 그 다음에 여기 2A 제곱 하나 더 남아있었네.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게 되죠. 이게 0이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0이니까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여러분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서술형 5번으로 갈게요.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근이 3 플러스 k랑 3 마이너스 k가 나오는데 양수 k니까 3 마이너스 k부터 3 플러스 k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풀어주면 x가 등호가 있다는 걸 유의하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바뀌어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지금 정수가 3개가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랬어요. 그럼 이제 적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3을 기점으로 3 마이너스 k부터 3 플러스 k까지니까 3 마이너스 k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 둘, 셋, 세 개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3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건 확실한데 등호가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만 마이너스 1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풀어주면 마이너스 K가
3을 빼주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까지고 그럼 K는 4부터 5까지다. 5의 등호가 있다. 이건 이제 유의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한 점은 이제 5고요. 원점. 자, 이렇게 5, 여기 이제 5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가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제 여기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12,6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게중심의 좌표가 12,6이다 그랬을 때 OA의 기울기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OA의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12,6을 지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은 걸 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좌표를 선생님이 x1,y1으로 잡으면 무게중심이 12,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중심은 36-x1,18-y1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OA의 기울기가 여러분 이거를 AB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식을 전개할 때 낫겠네요. 그쵸?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OA의 기울기를 A분의 B라고 할 수가 있고 OA의 직선을 BX-AY는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OA의 직선의 방정식을. 그럼 36-A,18-B와 BX-A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36-A와 B를 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써주면 36B-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와 18-B를 곱하면 마이너스 18A 플러스 AB가 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지금 9루트 1이었어요. 그럼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9로 약분을 할 수가 있거든. 이걸 이제 한 학생은 쉽게 푸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4B-2A 절대값이 루트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을 이제 하는 거죠. 제곱해보면 16b 제곱 마이너스 16ab 플러스 4a 제곱과 그 다음에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이 같으니까 넘겨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16ab 플러스 14b 제곱은 0이 돼서 a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7b 제곱이 0이 돼서 a가 b랑 같거나 a가 7b랑 같거나 둘 중 하나인데 a가 b랑 같다면 기울기가 1이 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에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a가 7b가 되면서 a분의 7b가 7b분의 b가 돼서 기울기는 7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마쳤어요. 듣느라 고생했습니다.